유튜브엔 조각 구독 떠 있고 강물엔 좋아요가 떠 있어. 밥 먹을 때 쩝쩝거리고 치킨도 싫고 약간 못 배운 것 같아요. 약간 어른한테 좀 막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 많은 남자. 네. 쟤는 잘생겼으니까 여자가 좀 많겠지라고 좀 누구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거는 잘생겼지만 여자도 없었으면 좋겠어. 예의 없을 때? 약간 노숙자분들한테 약간 좀 버릇없게 하는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욕설하는 거. 아, 여자친구한테 욕을 할 때? 네, 제 주변에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자친구에게? 네, 싸울 때. 아, 싸울 때 뭐 하다가 야 시땡땡아, 어? 가스라이팅. 여자분이 간혹 욕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왜 웃어요? 목소리? 어, 목소리 혹시 어떤 느낌? 약간 잼민이 같이 애 같은 목소리. 에, 안녕하세요. 예. 어, 그런 느낌. 말투도 그렇고. 어, 되게 잘 웃으시네요. 예. 예. 아. 버릇 없는 거?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어. 경기도 이천. 어, 경기도 이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이 두상이 되게 쌀 같으세요. 되게 느낌이. 어, 머리가 되게 두상 되게 쌀 같으시고 약간 예의 없이 보시는 분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이쁘게 안 할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욕을 많이 섞어 말한다거나. 네. 상대를 배려 안 하는 말? 그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차 존나 막혀가지고 자꾸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드는데 아 개빡치더라고 막 이런 거. 네. 얼굴은 잘생겼는데. 네. 말 많은 거요. 아, 말이 많은 거.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되게 증오하는 눈빛으로. 아니요. 약간 표정이에요. 아니, 어, 이 새끼 말 존나 많네 하고. 이러면 제가 최악이잖아. 본인이 말씀하신 말도 많으면서 말도 되게 약간 좀 험악하게 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최악의 남자로. 예의가 없을 때. 어른들한테 하는 행동이 지하철 탔을 때. 네. 좀 자리를 비켜줘야 될 때. 네. 모른 척을 하고도 있거나. 근데 약간 또 그런 것도 있거든. 이분이 오, 약간 어, 할머니 같은데 아줌마 같은데 약간 좀 약간 사이야. 그래서 괜히 자리를 비켜주면 아줌마가 어, 나 아주 젊은데 기분 나빠할 것 같고. 또 안 하기에는 어, 내가 나쁜 놈으로 욕먹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애매한 할줌마들이 할줌마. 우리 전문용어로 할줌마라 그러는데. 너무 욕을 많이 하면? 오늘 차 존나 막히더라고. 아,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아, 이거 지은 면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는 괜찮은데. 어. 막 말끝마다 욕 붙이는. 아, 본인은 욕을 별로 안 하시는? 안 하려고 해요. 그 욕하거나 뭐 침 뱉거나. 욕이 추임새처럼 나와요. 아, 아, 오는데 씨발 지하철 아 사람 존나 많네. 어, 이런 느낌. 네네.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아, 본인은 그런 말 전혀 안 쓰시나요? 존나 안 해요. 어, 약간 더듬으셨는데? 어, 화나만 하시고? 가끔 화나. 저도 뭐 그냥 씨발. 저는 지금 구찌 가방에다가 혹시 소매치기 범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저 가방 엄청 꼬린 거 아니죠 이거? 가족들이 준 거예요, 가족들이. 이거는 엄마 그 아는 이모. 이거는 구찌. 고모. 어머님이 이렇게 뭐 부동산계의 큰손 혹시 동네 아줌마들 다 아우르시는. 아, 속초예요? 네. 그 서울에는 어떤 일 오셨어요 지금? 그냥 친구 만날 겸 해서 머리하러. 속초에서 머리하러 강남으로 오셨다고요? 그쵸. 그냥 집 앞 나가듯이 친구도 볼 겸 머리할 겸? 네. 산과 있고 바다가 있고 환경이 좋은 그런 동네. 놀 건 없지만 할 거 없어요. 할 거 진짜 없는데. 네. 걷기 좋아요. 아, 걷기 좋다. 네. 네, 산책하고 싶은 사람 속초 와서 산책하면 됨. 지금 향수를 사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로 주는. 오늘이 성년의 날이에요. 어? 남자친구가 이제 성년 대신. 아, 네. 성년의 날이니까 향수와 꽃과 마지막 그것까지. 마지막 그거. 꽃, 향수 그리고 키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 키스는 지금 모르셨던. 아예. 아, 그냥 매일 하시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항상 성년의 날 굳이 아니어도 맨날 하시니까 뭐 굳이. 저는 한국과 피아노과였는데. 네. 유아교육과로 바꿨어요. 의상도 되게 피아노 건반 같아요 지금 약간 이렇게. 피아노 건반 이렇게 돼있고 약간. 그래서 마스크나 해가지고. 청바지에 흰티 정말로 노멀하지만 소화하기 힘든. 저 미용이에요. 헤어 쪽으로? 네. 재호는 헤어스타일 어떤 거 같나요? 죄송합니다. 어, 말을 못 이으시네. 네. 남자친구가 혹시 약간 이상형의 남자인가요? 혹시 운동을 따로 하시나요? 아니요. 뭐 식단이라던가 이런 것도 혹시 전혀? 네, 안 해요. 오, 그러니까 약간 난 타고났다. 난 타고난 몸매다 혹시 그런 느낌?
네. 오케이. 여러분 일단 책에 보시면 굉장히 두께도 두껍고 지금 전산세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약간 좀 강남이 올 때 일부러 좀 두꺼운 거 들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런 건 아니시고 왜 좀 약간 이 세무사를 좀 택하셨는지. 좀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누구나 세금은 내니까. 네. 그러죠. 남자친구분은 실례지만 있어요. 굉장히 뜸을 들이시면서 약간 지금 남자친구라는 존재를 좀 잊고 싶다 혹시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왜? 있어요면 바로 있어요면 되는데 있어요라고 지금 굉장히 약간 두 달? 두 달 정도? 아 그래서 약간 좀 뜸들일 수도 있구나. 약간 두 달이면 좀 짜쳐 보이고. 남자친구는 어떻게 또 만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제가 운전면허 하고. 아 남자친구 운전면허 학원에서? 네 제가. 본인이 남자분이 본 혹시 뭐 드라이빙 하는 게 되게 멋져 보이나요 어떻게? T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비상등 깜빡이 누르는 게 되게 멋져 보이는 어떤 의미에서? 목소리가 좋았어요. 잠깐 우회전하겠습니다. 비상 깜빡이 키겠습니다. 좀 풍성한 쪽으로. 아, 풍성한 쪽으로. 아 탈모인들이 보시면 굉장히 또 유익할 만하 그렇죠. 탈모인들 보시면서 아 저분 부럽다. 참 풍성하시다. 생명과학과요. 아 생명과학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털이 풍성하게 보이려고. 생명과 관련된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상형이요? 웃는 게 이쁜 남자요. 아, 웃는 게 이쁘다. 김수현 씨. 김수현 씨. 공교롭게도 제가 이름이 김현수입니다. 이름은 거의 한 끗 차인데. 너무 이쁘신데. CF 찍는 뭔가 복장 같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굉장히 사진 풍성합니다. 혹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길래? 전기 쪽. 전혀 느낌은 전기랑 전혀 관련 없는. 산업기사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런 쪽을 좀 약간 좀 지망하게 되셨는지 한번 해줘요. 아버지가 그쪽이라. 아 너가 자격증만 딱 따면 아버지가 지금 다 해놨으니까 딸 자격증만 딱 따 요 느낌이네 지금. 조금 그런. 일단 머리 컬러가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 혹시 어떤 쪽으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근데 머리는 약간 어떤 느낌에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냥 파란 색깔 하고 싶어서. 안경과학과. 약간 예체능 쪽이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아, 네. 정말 손톱도 한번 아마 손톱도 그렇고 패션도 너무 좋으시고 좀 신비스러운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죠? 한 번은 들어본. 원래 처음에 말을 걸면 되게 저를 좀 경계하시는데 저를 또 미소로 화답해 주셨거든요. 웃기게 생겨서 그런 건가요 혹시? 아니. 어떤 의미 웃음이었나요? 그냥 우상이라서 원래. 에? 원래 웃고 있어가지고. 아 원래 웃고 있는 상이다? 네. 근데 속으로는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이제 칼 꺼내요. 예. 머리 하러 왔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머리 혹시 하셨나요 지금? 네 지금 하고 있는. 그렇지 여러분들 머리 하잖아요. 약속이 없어도 그냥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스케줄이 없어도 일단 한 바퀴 돌아요. 키 크고 웃는 게 예쁘고 손이 크고 예쁘고. 왼쪽을 보세요 한번. 왼쪽 여쪽이었나? 우리 여성분의 방향 감각마저 바꾸게 만드는 그게 바로 제 능력입니다. 왼쪽인 거? 왼쪽인 거 되게 많은데 적어놔가지고. 아 본인의 그 이상이 항상 적어놓나요 항상? 네. 항상 뭔가 필기를 이렇게 네. 메모를 항상 습관화하시는 모습도. 어딨지?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왼쪽. 죄송한데 그 메모에 이상형 외에도 되게 많나보네요. 네 뭐가 많아요. 뭐도 뭐가 있어. 한번 살짝 제가 같이 봐도 괜찮죠? 새마을 가서 적금 깨기, 과제, 남자친구한테 응으로만 감정 표현하는 법. 이거는 이거예요 이모티콘.